촉촉함과 쫀득함 둘 다 잡아주는 바르고 자면 딴 달걀들입니다. 부드럽게 피부에 흡수되는 세럼이라는 거 쫀쫀파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두콩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자주 쓰는 앰플 세럼 에센스를 한 마디 내지 두 마디로 정말 짧게 리뷰할 건데요. 왜냐하면 이걸 너무 길게 하면 루즈해지고 재미없잖아요. 우선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들만 모여서 기본적으로 좋은 제품들이고 어떤 제품들인지 제가 이렇게 쓰면서 느낀 점을 이렇게 다 써봤습니다. 그럼 앰플 에센스 세럼류 한 줄평 리뷰 시작해볼까요? 고! 첫 번째는요, 울트라 V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30대에게 필수 앰플이다. 쫀쫀한 마무리감과 그냥 살 때보다 홈쇼핑과 공부로 사셨을 때 저렴하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바로 갈게요. 짠! 메디큐브 딥 비타C 앰플입니다. 비타민C 함량이 13.5%입니다. 굉장히 고함량이에요. 그래서 밤에만 바르셔야 되는데 바르고 자면 그 다음날 깐달걀됩니다. 그치만 민감성 피부에는 저는 비타민C를 권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 어쨌든 굉장히 고함량 비타민C 앰플입니다. 패스! 바로 갈게요. 얼마 남지도 않았죠? 레드 투 레드 앰플인데요. 가볍게 사용하기가 좋은 그런 제품이고 모든 피부에 다 잘 맞고 붉은기 진정에 좋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한 번 더 마켓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구구성 원하시면 팔로 해놓으시고요. 홍보! 로벡틴 클린 라하 블레미쉬 앰플입니다. 요거는 아하 바하보다 좀 더 순한 라하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도 파하는 써봤지 라하는 처음 써봐요. 근데 요게 왜 좋냐? 굉장히 쫀득한 마무리감으로 제가 쫀득 러버여서 이거를 딱 썼을 때 촉촉함과 쫀득함 둘 다 잡아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앰플인데 단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 많이 묻습니다. 입구 쪽에. 요것만 조심하 하시면 요 앰플 굉장히 좋고 쫀쫀 짠짠한 앰플이라서 저처럼 쫀쫀 짠짠한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킨앤랩의 베리어던 밀키 세럼인데요. 말 그대로 굉장히 밀키한데 세럼 같진 않고 약간 묵직한 앰플 느낌이 납니다. 굉장히 보습력에 초점이 두고 있어서 건성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세럼 제품이고요. 완전 가벼운 앰플 소개해드릴게요. 짠! 오늘부터 어성초 데일리 밸런스 앰플인데요. 아름송이님이 공구하실 때 사시면 더 싸고요. 엄청 묽어요. 주르륵 흘러내리는데 수분만 그냥 가볍게 채워주는 정도라 지성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넘버즈인 보들보들 결 세럼입니다. 이 제품은 굉장히 가벼운 세럼인데요. 갈락토미세스랑 비피다 발효 용해물이 들어가서 발효 제품 안 맞으시는 분들은 패스하세요. 그치만 발라주면은 굉장히 피부 결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이 제품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요. 지복합성 건성분들 다 맞으시고요. 개인적으로 이 제품 가볍지만 속수분을 채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찐득함도 없고요. 지성분들, 건성분들, 속건조 있으신 분들 상관없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대용량이라 오래 쓸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참 좋습니다. 네, 그 다음 메디큐브 슈퍼 시카 앰플인데요. 의외로다가 깐깐하고 쫀쫀한 제품을 좋아하는 저한테 맞았다. 그렇지만 이 제품의 단점 하나, 이 스포이트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 외에 얘는 어느 정도 수분도 딱 채워주면서 진정에 딱 좋은 그런 시카 앰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랄 유스 액티베이팅 셀 세럼. 개인적으로 돈이 많다면 많이 쟁여두고 싶은 제품입니다. 딱 보시면은 어느 정도 에멀전 질감에 피부 흡수도 빨리 되면서 어느 정도 촉촉함도 잡아주면서 건성분들, 저처럼 탄력이 없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30대 분들한테 왕왕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부드럽게 피부에 흡수되는 세럼이라는 거. 아우 피부가 편하네. 역시 좋아 좋아하죠. 그 다음에는 허스텔라 리틀 드롭스 글로우 시럽인데요. 요 브랜드는 우선 비건 브랜드입니다. 쫀쫀파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글로우 시럽이라는 이름에 맞게 쫀쫀하게 촥
감아주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복합성 분들보다는 건성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렇게 시럽같이 쫀쫀하게 감깁니다. 네, 그 다음 로벡틴의 아쿠아 액티베이팅 세럼인데 요거 내가 놀랐다. 요즘에 써보고 아 정말 굉장하다라고 생각한 게 우선은 피부 진정에도 너무너무 좋았고 이렇게 발랐을 때 요거 하나만으로도 수분이 어느 정도 충분히 들어온다. 지복합성 분들이나 건성 분들 중에 크림 바르기 귀찮으신 분들 토너와 요걸로만 끝내셔도 된다. 이 정도로 수분감 충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것도 오드리엔영 제품인데요. 비건 브랜드입니다. 이 제품 또한 굉장히 가벼워요. 가벼운데 시카 세럼이라서 진정이 좋은 제품인데 이렇게 발랐을 때 그냥 아무 피부에나 그냥 쫙쫙 먹을 수 있는 그런 무난무난한 앰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거 쓴 지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뷰를 좀 길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짧게 여러 개 소개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 줄평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한 줄이 넘어간 게 많아요. 그쵸? 근데 그만큼 조금 요거는 추가를 하고 싶다, 멘트를 추가하고 싶다 해서 그런 거니까 조금 이해 부탁드리고 아무튼 여기서 좀 마음에 드는 제품 있으시면은 한번 구입해서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